안녕하세요. 최고의 주식방송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오늘은 HMM 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HMM 진짜 코로나 시기 때 엄청난 매출의 상승을 보면서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고점 한 4만원, 5만원 대까지 갔다가 쭉 빠지고 지금 상황에서 약간 반등이 나온 그런 상황. 자, 매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동량이 엄청 많았던 코로나 그 시절과 대비해가지고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영업이익률도 거의 한 20%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좀 반등을 많이 보기 위한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죠. 왜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물동량이 상당히 이제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 비용이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운송 비용이 증가를 하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이런 해운업계가 이익을 받는 그런 구조라는 거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자, BPS 자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주가보다는 지금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보시면 최대 지분이 뭐 한국산업은행이나 뭐 그 공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인수 주체가 뭐 할인이 된다고 했다가 잘 되지 않으면서 또 다시 한번 뭐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출자된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주식 수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인수라는 거는 쉽지가 않겠다라는 거, 그거는 머릿속에 바탕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은 지난 분기 대비해가지고 어쨌든 기본 주당 이익은 상승을 한 상황이에요. 최저점인 23년도를 갖다가 벗어나고 24년도에도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상승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현금성 자산 보시면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한국타이어보다는 훨씬 더 낮은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보이시죠? 현금성이 3조 2498억에서 이렇게 거의 한 2조 2천억이 사라진 그런 상황이다. 당사는 컨테이너 벌크 기타 사업 부분을 영위를 하고 있고 컨테이너 비중이 83.8%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운임료가 상당히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지정학적인 요소 때문에. 그리고 벌크 부분은 상당히 떨어진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컨테이너가 지금 꾸준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되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다시금 감소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원재료 등의 현황을 이렇게 보시면은 원료유에 대해서 거의 그 매입 비율이 100%고요. 보시면은 당분기에 연료유 가격이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겠다.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물동량이 엄청나게 많았다. 코로나 시기에. 물동량이 많았을 시기에는 당연히 소비도 높았으니까 이동수단이 많이 필요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동수단도 많이 필요하고 이동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연료 가격도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이 감소하다 보니까 아, 물량, 운임료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연료율 가격은 떨어졌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생산 실적 보시면은 컨테이너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그냥 곱하기 4를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뭐 작년보다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추정이 가능하고, 그나마 좋지 않은 게 가동률 보시면은 여기 87%에서 70%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적어도 한 80% 이상 나오면 상당히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매출 및 수주 상황 이렇게 보시면은 당분기 매출액 비중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고, 과거에 이 현대상선이 어마어마한 부채를 졌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이 잘못된 용선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운임료가 과거에도 한번 크게 뛴 적이 있었어요. 이때 이 운임료가 10년 이상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장기 용선을 갖다 엄청나게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운임료가 그때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생각을 해서 용선료를 냈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그런 부분이었다. 그거를 갖다가 뭐 용선 계약을 또 해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경영 리스크가 상당히 존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선료 자체를 갖다 책정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이게 정상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판단 한번 해보시면은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손절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용선 보시면은 용선과 사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GS 칼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단위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1년에 거의 600억 정도가 되는 건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당사는 향후 2, 3년 긍정적인 유조선 시장을 전망을 하고 그에 대비해서 중고선 매입 용선 및 원가 수익 경쟁력을 갖춘 선박을 다수 확보했다. 지금까지 이제 느낌만 보더라도 좀 좋지 않죠.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대비해서 중고선 매입과 용선을 통해서 이제 경쟁력을 늘렸다라는 거는 어쨌든 다른 말로 하면은 고정비가 우리는
이제 좀더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얘기하는걸갖다가아름답게포장을한거라고볼수도있겠네요그죠이런의견이나올수도있는부분이고그다음에1년간유조선지수요거를보시면은자유가가고공행진했을때점차적으로높게갔던것이유가가떨어지면서쭉빠졌다가다시한번그이스라엘하마스분쟁이생기니까올라오고있는이런상황이다그래서지정학적인리스크가풀리게된다라고하면은컨테이너나그다음에뭐유조선이런두개의부분다매출액이감소할수밖에없다는거여러분들아시게될겁니다그리고유조선이쓰임이뭐에가장중요하게들어가죠어쨌든간에유류를운송을하는건데경기침체가옮겨야된다라고하면은원유의수요가늘어날까요공급이늘어날까요당연히공급이늘어나게되는부분이겠죠이런부분도계산한번해보시고진행하시는게좋다라고생각이됩니다자여러분들종목판단이여러분들이힘드시다라고하면은구글멤버십을통해서여러분들이한달 18,000원지불을하시고공유종목하나씩만받아가시는것도좋다라고생각이됩니다10개월동안8개의종목이수익이났고 80%의승률이나고있고요보시면뭐중간중간함정같은게있긴하지만이거는인간이니까당연한거고똑같은관점에서바라봤다라고하면은이것도장기보유했을경우평단을낮출경우에좋은결과로마무리가될수있겠죠어쨌거나뭐 18,000원으로수익도가져가시고그다음에뭐장마감시향이나여러가지회원전용멤버십으로여러분들의인사이트를늘려보시는거좋지않을까라고생각이됩니다회원가입해주신여러분들감사드립니다차트한번보도록할게요HM의 차트를한번보면은여기서뭐이렇게급등이나온부분은뭐인수 M&A 아니면은뭐하마스랑이스라엘그런부분이겠죠그랬다가다시한번하락을하고여기등락나오고다시또빠지는이런상황이죠그죠근데지금이게문제가뭐냐면발행주식수량도상당히많고이부근에서물려있는사람이상당히많다라는것입니다특히나여기있는이부분이부분의매출액과이부분의매출액은당연히아까도말씀드린대로한마이너스 80% 정도가급감을했다라고말씀드렸죠그럼주가로봤을때5만원에서 80% 떨어진다라고하면은당연히만원초반까지내려와도이상하지않은상황인데그나마버텨주고있는것은지금에있는변동폭때문이다그러면은어떻게보면신규진입하신분들은짧게먹고나오는게좋고요장기적으로여기위에구간에서물려계시다고하시는분들은반등나올때마다비중을줄이는게좋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머릿속에꼭기억하셔야돼요경기침체그다음에장기용선료장기용선료이꼴제가말씀드렸지만고정비상승이라고말씀을드릴수있다라고했죠이런부분에대해서고려를한번해보시는게가장좋다라는게주요포인트입니다요거두개들어보시면은뭐어느정도의가격대가나오겠죠야그래서이거사는게좋아파는게좋아뭐이렇게얘기하실건데사실상이거에대한의견을내는것자체가애매합니다애매해요왜냐면은이거는아까도제가말씀드린대로장기용선료를갖다가어떻게진행을했느냐그다음에향후의매크로에대한부분이어떻게되느냐이거에대해서판단을하고진행을해야되는부분이거든요그러면이판단력자체가흐려지게된다특히나가장포인트로또잡아야될게중국이랑이제미국이랑무역관세전쟁을이제시작하게될경우에는물동력자체가급감할겁니다급감하게된다라고하면은이것도쉽지않겠죠그죠뭐일시적으로늘어날수있죠중국에서넘어오는이물건들이미국의관세조항을받기전에무조건뭐엄청나게수입을하려고하잖아요그때물동량이일시적으로늘어날수있는가능성은높겠지만실제로뭐어떤부분에대해서아미중관세를때려버리고전쟁이시작된다그러면2018년도주식투자하셨던분들은아시겠지만지옥이오기시작하는겁니다그러면은이회사뿐만아니라전체적인지수자체가상당히불리하게움직인다는거꼭주의를해두셔야돼요이런부분에대해서여러분들이미리인사이트를가져보고싶으신분들은여기있는가디언즈스터디클럽을이용하셔서저와함께한달에4번2시간씩진행해보시는게좋습니다거기물론뭐한달비용은뭐15만원이정도들긴하지만제가공유종목전달드리면서여러분들에게수익률로지금까지는다돌려드리고있는상황이고요그다음에1년에120만원이면한달10만원도안되는금액이기때문에토익배우는것보다여러분들훨씬더낫습니다여러분들그거아시죠여러분들이대학에한4,000만원5,000만원의등록금을내고나와서결국에는돈을벌기위한수단인건데그래서연봉을갖다한요정도받으시잖아요그죠근데지금제가하고있는거는1년에120만원2년한다고하더라도240만원이면한학기등록금의 50%도안되는걸로여러분들이투자하시는거는앞으로두려움이없다는거꼭기억을해두실수가있는겁니다그리고하락장에서도여러분들이기회비용을잃고싶지않다고하시면은여기있는실전방을통해서저와함께한달에100에서200만원정도의수익을추구해보셔도나쁘지않다라는걸제가말씀을드리고요만약에제가수익을만족스럽지않거나손실이난다라고하면연장결제부분일절말드리지않으니까한번믿어보시고여기뜨고있는전화번호로실전방은실전방참여그다음에스터디클럽은스터디클럽참여라고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지금5월달가정의달이벤트진행하고있으니까추가할인도꼭가져가시기바랍니다오늘이분석해드린영상이좋으셨다면구독좋아요로
이제 무료 종목이라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 많은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광고 때문에 너도 이상한 놈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추가적인 무료 영상들도 많이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